66 있어요. 과제는 안 했고. 자, 44번 봅시다. 빗변의 길이가 10cm인 직각 삼각형에 반지름의 길이가 2cm 원이 내접하고 있다.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 중 긴 변의 길이는? 식만 써주고 풀이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자르면 이게 정사각형인 거 이해가 아시죠? 여기가 그래서 2cm예요. 그럼 여기 길이는 y-2가 되죠? 여기를 x로 잡았으니까 여기는 x-2가 되고 x-2가 되고 y-2가 돼서 x-2 더하기 y-2는 빗변의 길이 10cm가 되고 식 하나 나왔다. 그 다음 피타고라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00. 끝. 열립. 안 해줘도 되지. 이제 더 54. 부정방정식이고요. 부정방정식에서 자연수 조건이 걸린 게 두 근이야. M도 정수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M-5. 알파 곱하기 베타는 M 플러스 2. 변변. 빼서 M을 지워버리자. 왜? 문자가 두 개만 남아야 되거든. 지금 문자가 알파, 베타, M. 너 안 들으면 너 일로 옮길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 알겠니? M을 지워버리려고 변변 빼버릴 거란 얘기야.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빼기 2, 마이너스 7. 이게 바로 뭐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그럼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니, 승원아? 이거 풀려면 뭐 해야 돼? 어? 뭘 더? 알파로 묶는 거예요. 변형하는 거라고요, 식의 형태를. 알파로 묶으면 1 마이너스 베타. 너 이거 안 해준다니까, 나중에 이거. 배울 때 잘 해야 돼. 이메고 이거 시험범위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 1-베타 그대로 갖다 쓰고 여기가 플러스 베타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 괄호 전개되면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플러스 1 나머지 그대로. 그러면 얘가 알파 마이너스 1 1-베타 마이너스 8인데 전체 마이너스 곱해서 식을 좀 바꾸자. 안 바꿔도 되는데 바꾸려고 그냥. 그럼 이제 뭐예요? 자연수 빼기 1, 자연수 빼기 1이 둘이 곱해서 8이 나오는. 곱해서 8이 나오려면은 2, 4, 4, 2, 1, 8, 8, 1,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그럴 수도 있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알파와 베타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요딴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연수 알파, 베타가 들어가서는. 나열하자. 그러니까 무조건 자연수 조건 또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들은 무조건 이렇게 선 긋는 거잖아. 약수의 배수, 약수 배수의 성질을 이용할 거잖아. 2가 되려면 알파는 3, 4가 되려면 베타는 5, 4가 되려면 알파는 승원아! 어? 5.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고 있어. 근데 문제에서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대. 탈락. 1이 되려면 알파는 2, 8이 되려면 베타는 9, 9, 2, 탈락. 따라서 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구하고 있는 건 뭐냐? M을 구하고 있거든. M은 뭐 위에 거 쓰든 아래 거 쓰든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 베타. 알파 베타가 15, 18. 그래서 m의 값은 15 들어가면 13, 18 들어가면 16 해서 2개, 29, 3번이 정답이 돼요. 질문 없어요? 55번 하고 넘어갈게. 55번 하고 갈게. 55번이요. 이 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댓값은? 최댓값은? 느낌상 선 하나 그어야 되지. 아, 많이 했잖아. 근데 중학교 때 여기서 난다 긴다 하던 애들이잖아. 다. 그치? 아, 난다 긴다는 안 했고, 기기만 했나? 난다는 빼나? 다 여기 뭐 중학교 때 다 90점 이상이잖아. 맞아 본 거 말고. 야, 60점이면 찍은 거 아니냐? 중학교가 60점이 나왔다한테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60점 나오잖아. 하나도 안 했지. 그거 그때 밤 3번씩. 올백? 뭐 중학교 내내 수학 100점이었다고? 진짜? 저 마지막에 아 1학년 때 빼고요. 지금 왜 그러지? 너 선행을 안 해서 그렇구나. 너 선행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네. 왜 안 했어? 동네 학원에서 복습만 시켜. 그럼 진작에 1월달에 들어왔을 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배우지 왜 중간에 나가가지고 나갔다 다시 들어와가지고. 너무 빡셌어요. 뭐가 내가? 네. 난 빡셌는데 방학 특강? 아니 4시간. 아 4시간이 하기에 너무 힘들었다고? 네. 근데 고등은 대부분 그래. 3시간씩 두 번에서는 절대 답이 안 나와. 3시간씩 하는 수업 같은 경우엔 3시간씩 3번. 그렇게 돼, 보통. 대신 우린 4시간씩 두 번으로 했지만. 3시간씩 두 번? 절대 성적 안 나오는데, 그렇게는. 이영이 너도 중학교 때 90점 이상 나왔잖아. 자, 수업하자. 여기 B, D를 선을 그었어요. 뭐 중학교 때 내가 안 가르쳤으니까 됐어. 긍정. 네? 너 성적 오를 수 있겠다 잘하면. 왜요? 중학교 때 40점 맞고 고등학교 때 50점 맞으면 되잖아. 아니 그 저 마지막에 본 시험 평균이 26점이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그 점수가 나오지? 아니 그 저 2학년 때는 진짜 잘 봤는데 점점 이렇게 내려갔어요. 진짜 잘 봤다. 어, 그걸 안 봤어. 아니 근데 막 중고 같은 거 다 100점 맞고. 아, 봐. 하자. 자, 각변의 길이는 모두 자연수래요. 그럼 x와 y는 자연수. 다음. 둘레 길이의 최댓값은 둘레의 길이는 뭐죠? 8 더하기 x 더하기 y. 이게 둘레야. 근데 지금 피타고라스가 되지. 이거 K 구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 K의 최대값 구해야 돼? 자, 근데 피타고라스가 되니까 4 더하기 Y의 제곱은 36 더하기 X의 제곱. 이해 가시죠? 이거 왜 이렇게 나왔는가? 끝났잖아. 어떻게 하면 돼? 집어 넣어야지. Y는 K-X-8. 그러면은 y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어우 연산하기 짱난다 이거. 연산이 더럽네. 승원이는 왜 펜을 안 잡니? 하고 있니? 원래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 다른 거 좋은 거 있을까? 똑같은 어? 어, 그런 방법도 있겠다. 뭔데요? 아, 근데 지훈이 말아주세요. 저 받아 저번에. 아. Y제곱 넘기면은 응?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36 넘기면 마이너스 32지. 자연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을 풀면 되겠네. x, y는 자연수. 그래서 집어 넣으세요, 그냥. 부정 방정식 풀어서 집어 넣어. 됐지? 근데 얘가 작아, 얘가 작아. 자연수도 하기 자연수니까 얘가 커, 작아. 그럼 숫자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자연수겠지? 음수, 양수. 왜? 마이너스 32니까. 그렇게 해서 나열해서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 32. 마이너스 2, 얼마냐? 16. 마이너스 4, 8. 뭐 이런 식으로 나열했어. 마이너스 8, 4. 마이너스 16,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x, y. 둘레길의 최대값. 그럼 x 플러스 y가 최대로 커야 되겠죠? 32 집어넣으니까 40. 안 나오네? 틀렸네. 아, 자연수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까? 자, x-y는 마이너스 2, x+y는 16이 나오는 xy 값을 각각 구해봅시다. 변변 더해버리니까 2x는 14, x는 7, y는 9. 그러니까 16이 정답인가 봐요. 그러니까 16 집어넣어서 24, 5번이 정답이에요. 57번. 아, 47번. 아, 맞다.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고. x-y, x-3y로 인수분해 되는 거 이해 가시죠? 위에 거 식이.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두 번 푸셔야 되는 거죠? 뭐가 질문일까, 채민아, 여기서? 그리고 x는 y, x는 3y가 나왔어요. 어, 맞아. x-y는 0이랑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2y 제곱은 5. 요걸 연립하셔야죠. 저 인수분해.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네. 되는데, 뭐?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요? x는 y지. y에다가 x를 갖다 집어 넣으세요. 일단 해볼게. y에다가 x를 집어넣을게. 6x제곱은 5. x제곱은 뭐 똑같죠. x는 3y랑 연립하셔야죠. 2차식. 뭐 y에다 3번 뭐야. 여기서는 이제 y를 구할까. 그냥 x에다 3y 집어넣으면 9y제곱 루트. 아씨, 어? 뭐라고? 아, 4번이니까 y는 콜마 2분의 1이지. 이 경우 y제곱이 6분의 1. 똑같겠죠? x랑 y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곱하기 y의 제곱은 36분의 25죠? 그럼 x 곱하기 y는 콜마 6분의 5겠죠? 6분의 5가 최대값이고, 여기서는 x가 2분의 1이면 y는 y가 2분의 1이면 집어넣으면 2분의 3이잖아. 그치? 즉 x, y가 여우 경우에는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y가 2분의 1이면 x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3. 어쨌든 곱하면 4분의 3. 4분의 3보다는 6분의 5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6분의 5, 정답 1번이 되겠죠. x 곱하기 y의 최대 값은. 죄송한데, 또 42번. 뭐가 이상해? 몰라요. 아니, 이상해. 수가 높게 나오네. 뭐, 힘들어. 네. 이따가 연산 잠깐 볼게. 이따가 복귀대 가서. 57번 보시면 되죠? 동시에 만족하는 근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공통근. 공통근 존재. 그럼 공통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두식을 빼도, 더해도, 곱해도 공통근이 살아남는다고. 그래서 두식을 어떻게 할 거라고? 빼야 하죠. 변변 빼면은 ax-bx. b-a는 0. 왜 뺀다? 차수가 1차로 떨어졌잖아. 그럼 얘는 a-bx 마이너스를 묶으면 a-b, 그래서 인수분해가 돼요. a-b에 x-1은 0. 근데 a와 b는 같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얘는 0이 아니지. 근데 이 괄호 곱해서 0 되니까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1이 바로 근이고요. 공통근이에요. 그래서 1이 공통근. 그럼 1이 근이니까 어떻게 해도 돼? 집어넣어서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니까 정답은 2번. 마이너스 1이 a 플러스 b의 값이죠. 65번. 이거는요, 해법만 가르쳐주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여러분들 배우셨던 거거든요. 닮음이 나와요. 얘는 0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가 0이잖아. 그러니까 x는 1이 공통근이라고. 공통근이라고 하는 거는 두식을 빼도, 더해도, 곱해도 남아있거든? 뺐잖아. 그럼 이 방정식 안에 공통근이 살아남아있어야지. 살아남은 근을 보니까 1이거든. 그러니까 1이 바로 공통근. 살아남아있는 근이니까 공통근이라고 정의 내린 거야, 그냥. 결론 내린 거야. 자, 혜태니? 왜 아직 안 졸지? 이거 원래 안 졸잖아요. 저걸 이해도 완전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서.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삼각형들이 닮음이 나오거든요. 증명이나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게 PA의 제곱은 PB 곱하기 PC야. 근데 바보같이 PC인데 BC 길이 갖다 쓰지 마세요. PC 길이 구하세요. 아시겠죠? PC 길이는 PB 더하기 BC야. PB, BC 더해야지. 이거 안 더하고서는 꼭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러면 갖다 집어넣으면은 24X제곱은 PB PC, 저기다 EX 더해야지. 됐죠? 전기에서 방정식 푸시면 되죠. 근데 이거 몇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근이 전부 다 해일까? 아니야. 지금 해는 길이가 2루트 6X니까 양수여야 됩니다. 양수인 실수를 찾아라. 근 4개 중에서. 그게 바로 근이야. 전기에서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66. 고대 중국의 수학책인 구장산설에는 부러진 대나무 문제가 실려 있다. 이런 것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뭐 6자, 18자. 높이가 18자인 대나무가 바람에 부러져서 그 끝이 대나무로부터 6자 떨어진 곳에 닿았다. 힘내요. 야, 이거 누구야? 6 더하기 x 더하기 y가 아닌데? x 더하기 y가 18이지. 대나무의 길이가 18자랬잖아. x 더하기 y가 18. 그리고 피타
근데 뭐가 질문이 난 거야? 그러게요. 질문인 사람? 너야? 연산 실수겠지. 아니 그냥 뭔가를 이해를 못해. 아, 대나무가 부러졌어. 그걸 몰랐던 거 아닐까? 아,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데. 더 질문인 사람 있니, 이거? 72. 재윤아, 화토반은 이거 시험 대비 교재 44번까지 끝났어. 이거 말고 시험 대비 교재 있지? 네, 44번이요? 44번까지 끝났어. 아까 44번까지 끝났어. 앞서와야지. 응? 앞서와야지. 선생님, 그거보다 더 풀어야지. 18의 제곱이 뭐예요? 18 곱하기 18. 계산 귀찮네. 지금 16까지는 저 대나무, 대나무. 대나무 마이너스 y 제곱이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3차 방정식의 모든 근이 2차 방정식의 모든 근과 일치한다. 근데 여기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랑 1 나오죠? 그치? 뭐가 질문이야? 그러면 저기 있는 3차 방정식이 얘 모든 근과 일치하려면, 야, 허근은 무조건 짝수기여야 돼. 응? 허근이 홀수기일 수는 없거든?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 못 해줍니다. 못 해줘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중근이거나 1이 중근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럼 여기 있는 3차식은 x-2의 제곱 곱하기 x, 아, 미안, 플러스 2죠? 마이너스 1. 또는 둘 중에 하나잖아. 전기에서 풀면 되잖아. 근데 어때야 되는데? C가 음수. 얘 탈락. C 양수 나오거든. 따라서 얘겠지. 됐지요? 근데, 아무튼. 근데, 그 3차식을 x-2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래. 그럼 몫을, 아, 미안. 왜 이렇게 쓰고 있니, 자꾸? 얘로 나누었대. 그럼 몫은 뭐가 나오겠어? 그렇지. x 플러스 2가 몫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0이겠지. 없겠지. 뭐 qx 찾았죠? 102. 누구야, 질문 이거? 너니? 너 질문, 너 과제 안 했지? 눈치가 보니까 과제를 안한 눈치인데, 쟤. 근데 아까 대나무 있잖아요. 근데 그 넘기면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런 36 나오고 x 더하기 y는 18인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저거를 마이너스 이거 풀면 돼.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 선생님, 왜 이거를 연립하지 않고 왜 이걸 연립해요? 얘를 변형했지. 갖다 대입했지. 두 식을 뭔 짓거리를 해도 얘가 얘로 바뀌었잖아. 변형됐잖아. 변형이 돼도 그 안에는 공통근이 살아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변형했지만 이 안에 공통근이 있으니까 얘랑 얘랑의 공통근 찾자고. 72번 됐고요. 73번. 뭐 그냥 내가 다시 묻는 거네, 그냥. 만약 하나는 안 했어요. 4차 방정식. 근몇개 가죠? 100개. 4개. 근데 무슨 식이지?
복 2차식. 아, 맞다. 이거 승원이가 몰랐었지. 승원아, 이게 복 2차식이야? x제곱을 t로 치환할게. 여기 있는 t방정식이 근이 어때야지만 얘가 실근 4개를 가자. 몰라. 대답해. 얘가 근, 여기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근이어야지 4차 방정식이 실근을 4개 갖게 돼? 예원이는? 채민이는? 빈서. 그렇지. T방정식의 근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T가 X제곱이니까 X제곱이 알파랑 베타입니다. X는 뿔마 루트 알파랑 뿔마 루트 베타에서 네 개가 나온다고. 이게 이 4차 방정식의 네 개의 근이라고. 근데 이네 개가 전부 다 어때야 돼? 실수. 그러면은 알파 베타는? 사실은 틀렸어. 양수는 아니어도 되고. 모든 근이 실수가 된다고 그랬지.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이 아니지. 같아도 돼. 0 이상의 근을 가지면 돼. 그러면 근의 부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하라고 그랬지? 합 곱한. 두 근의 합이 0. 두 근의 곱이 0 이상. 왜 등호가 들어간지 이해 가시죠? 두근 중에 한 근이 0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 근. 근 중에서 0이 있을 수 있으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죠. 중근 되어도 되니까. 서로 다른 내실근이라 그러면 여기 등호 다 빠지죠. 합곱하는 여러분들 하실 줄 아시니까 이렇게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너는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는 거야? 봐야지. 어? 에어컨 누가 틀었어? 75. 다음, 75번. 한 근이 예인 3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과 공통인 근 M을 갖는데, 근데 얘가 근이면 뭐도 근이야? 다음, 또 다른 근 알파라고 잡자. 근데 원래는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가지고 알파를 찾아 나가는 거였었는데, ABC를 모르니까 알파를 못 찾아요. 그렇죠? 다음. 근데 2차 방정식이 얘랑 3차 방정식이랑 공통인 근을 갖는데, 근데 그 공통근이 만약에 ABC 실수거든? 만약에 얘가 1 플러스 루트 3i를 근으로 가죠. 만약에. 그럼 얘도 켤레근이 성립하거든? 그래서 이것도 근이 돼. 그러니까 공통근이 두 개가 돼버리게 돼. 얘가 얘를 공통근으로 가지면 이것도 근으로 가져야 돼서 공통근이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두 근의 곱씨 얼마야? 2지. 근데 얘네 둘이 곱하니까 얼마야? 4지. 그럼 공통근을 얘네 둘 중에서 가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바로 공통근이 되는 거지. 가자.
그러면 알파는 실수일 거고 보니까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합 뭐죠? 마이너스 A죠. 다음 알파가 얘의 근이죠. 열립 알파 찾으면 끝났다. 알파 찾으면 근 세 개 다 알았잖아.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가지고 A, B, C 다 찾으시면 되죠. 됐죠? 합시다. A는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2 알파. 알파는 1까지 이해 가니? 아니 이해를 하라고. 그럼 A는 마이너스 3. 자 아무튼 세 개의 근을 다 찾았다. 근과 계수의 관계 아니고 나머지 B와 C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잖아요. 3근 1 플러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해갖고 케이스 분류해서 무슨 케이스를 분류를 해? 케이스 분류할 게 뭐가 있어? 아니 근이 알파가 1이라고 찾아졌다니까? 세 근 중에서 한 근이 찾아졌다니까?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가지고 B랑 C 찾으면 되는데 무슨 케이스 분류가 필요해? 뭔데? 얘네 화면을 이제 빼고 얘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2일 때 3이 나오는 게 잠깐만 이게 그래서 3 하는데 3 하면 안 돼요. 뭐가 3이야? A가 여기 3이 되면 안 돼. 3, 얘 A가 3인 경우랑 A가 마이너스 3인 경우랑 나눠. 왜, 왜 3인 경우랑 마이너스 3인 경우로 했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나오고 X 플러스 2, X 플러스 1을 해갖고 그건 네가 찝어서 푼 거잖아. 상수항이 2 나오도록 자, 만약에 해가 정수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풀어? 이거 정수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넌 지금 정수해라고 단정 짓고서는 두 근의 곱이 2가 나오도록 너가 그냥 임의로 푼 거잖아. 잘못된 풀이 자체가 틀렸어요. 네, 알파 그 어떻게 써요? 아, 그렇게 말고 저 문제 어떻게 썼나봐요. 연립해서 알파를 찾았죠? 그럼 알파 찾았으니까 세 근 찾았잖아. 그 근과 계수의 관계 가지고 A, B, C 찾으라고. 마이너스 A가 합. 마이너스 A가 세 근의 합이라고. 그 마이너스 1, 아니, 저 앞에 근의 A. 어, 그거 근과 계수의 관계. 이든아, 화면 똑바로 비추고. 알파가 뭐예요? 뭘 거라고? 아! 그냥 M. 아 그냥 M 구하라 했구나. 나 A, B, C 구하라는 건 줄 알았어. 미안해. M 구하래. M. 1, 끝! 그냥 공통근 찾으랬어. 공통근 나는 알파로 뒀는데 M이었네. 알파가 M이야. 근데 저 그럼 A, B, C는 왜 들어가요? 모르게 하려고 그냥. 그 안 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지? 그 아예 쓸모 없는 거 아니야? 쓸모 없는 거야. 76번. 너씨, 너 할 마음이 없지? 너 할 마음이 없어?
그 내가 쓴거 그대로 100개 쓰고 끝나는 거야? 이것도 내가 답을 구하라고 했잖아. 이 식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데? 너 지금 풀라면 풀수 있겠니? 보자. 너할 마음이 없어, 승원아? 대답! 승원아! 아니, 할 마음이 없냐고. 쟤왜 대답을 하래? 인수분해 하자. 마이너스 1은 0이죠? 한 허근은 오메가라고 그랬죠? 그럼 오메가가 이쪽에서의 근인 거 이해 가시죠? 다 변형해 주는 거죠. 또 오메가가 근이잖아. 그럼 오메가 플러스 1은 누구랑 같아? 그렇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뭐, 근데 이게 사실, 잘 봐. 이거 뒤에가 감춰져 있어서 그런데 뒤에 걸 써볼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분수들이. 그쵸? 근데 얘가 누구랑 같아? 오메가. 그럼 오메가 플러스 1 분의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때요? 반복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3개씩 반복되고 얘는 6개씩 반복된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왜? 얘 혹은 오메가에 대해서는 오메가 3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의 6제곱이 1이거든요. 6제곱이 1이기 때문에 6개씩 반복되고, 얘는 오메가 3제곱이 1이니까 3개씩 반복된다고. 항상 그렇게 짝을 지우라고.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에는, 준식은 결국에는 오메가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몇 번? 그렇지, 10번. 하시면 되죠, 이제. 이건 계산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계산하셔야 돼요. 자, 보자. 얘는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지.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이지. 그지? 이거 전체 오메가 제곱으로 나눠. 어떻게 하면 돼? 얘 넘기면 되니까 얘는 얼마? 1. 1, 2분의 1, 2분의 3. 정답? 15니? 15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거. 몇 개씩 반복돼? 6개씩 반복돼. 얘는 3개의 합이 0이야. 얘도 3개의 합이 0인 거 이해 가시죠? 근데 얘좀 다르네. 어때? 얘는 오메가의 3제곱 더하기 1이 0이잖아. 오메가의 3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거든? 이거 달라. 이거 0 되는 거 아니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걸 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이죠. 얘는요? 마이너스 오메가죠. 얘는요? 1이죠. 어? 5제곱 빼먹었다.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어때?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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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제곱까지 즉 6개가 싹 다 0돼. 이거 5제곱까지 싹 다 0된다고.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오메가 6, 오메가 7, 오메가 8. 오메가 6, 오메가 7, 오메가 8. 오메가 3제곱이 마이너스니까 양변 오메가 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잖아. 됐죠? 근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넘기니까 오메가예요. 얘네 둘이 오메가라고. 그럼 여기 괄호에는 뭐가 남아요? 2오메가. 여기 괄호는요? 그러니까 4오메가 오메가 바. 오메가 오메가 바는 얼마? 1. 정답 4. 이들아, 너 결석한 부분 영상은 봤니? 그리고 너 주소 보내라니까? 어, 그래. 여기까지 됐죠? 74. 무슨 방정식? 그렇지, 3번 방정식. 얘에 의해서 대칭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체 x제곱으로 묶어요. 막 묶는 나와 나온다 똑같잖아. 그렇지? x제곱으로 묶으시고요. 더 풀어야 돼? 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얘를 치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 때문에 마이너스 5 되는 거예요. 아, 마이너스 3이래.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됐죠? 인수분해 해줘야 돼. 너 여기서 찾아지 그냥. 4랑 1 나오는 거.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4랑 1 중에 누구냐 이거잖아. 실수인지 허수인지 찾아야 돼. 실근을 알바라 했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완성시키셔야 돼요. 다시 원래대로 곱해줘서 찾은 거지, 유성아. 어, 실근인 걸.
허근, 실근. 따라서 4, 정답. 됐니? 쉬는 시간 5분. 그리고 바로 기출 테스트. 화장실 갔다 오세요. 5분간 쉴게요. 저번 주에 내가 그러지 않았니? 다음 주에 시간 들으신다고?